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 연합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힘없는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볼게요. 하늘에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일상의 삶에서 힘없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힘든 일이면 새삼 말할 나위가 없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를 넘지 않고 나갈 방법은 없어요. 만만치 않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가치 있는 일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일수록 결심을 단단히 하고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망과 좌절 사이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적지 않겠지만, 달콤한 열매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힘든 일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 간구라 대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동안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늘 들어오던 상투적인 권고로만 여겼어요. 여태껏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해 왔으니 어리석고 무지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뿐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큼 강조하는 행위도 없겠지만,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가르치는 교회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모든 기도는 예외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무섭게 성령의 내주함과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도를 시작하면 얻어내고 싶은 요구 사항만을 줄기차게 부르짖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찬양이나 감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면 아무리 간절히 요청하고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지 않을까요? 또한 그런 기도의 모습은 전체적인 기도 자세와 희생적인 행위를 요구하기에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새벽 기도를 작정하거나 기도원에서 쫓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는 백병장에서 착검을 하고 우렁창에 고함을 지르며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돌격대의 모습과 흡사하죠? 이런 기도는 짧은 기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평생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안다면 그간 우리네 교회에서 해왔던 관행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전체적인 기도가 굳센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이 찬찬히 들여다보신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안쓰럽게조차 할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19장 13절이죠. 성령 충만한 느낌은 오랫동안 성령이 내주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절대 불변의 법칙은 성령에 가득 차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그답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성경 말씀대로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저는 쉬없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은 기본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한 적이 많았죠. 지금도 성령이 건조하고 성령이 좀 잠잠 충만하지 않아 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이 들면 당연히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곤 합니다. 힘없는 기도의 원동력은 믿음을 향한 견고한 의지나 굳은 결심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강청 같은 의지나 무서운 결단력을 보여주는 이들도 있겠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그치기 일쑤입니다. 한달 동안의 새벽 기도조차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데, 평생 힘없는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동력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기도에서 나오는 잔잔한 평안과 넘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 기도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쉬없는 기도는 언간 생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인 평안과 기쁨을 맛본다면 스스로 자가발전을 하는 기도의 동력을 얻은 셈이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의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이 소멸되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늘 함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술 취하거나 음란, 탐욕, 갈등, 의심, 미움, 걱정, 염려, 분노 등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김없이 성령은 탄식하며 존재감을 감추게 되겠죠. 게다가 현대 사회는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돈과 쾌락에 대한 욕망과 TV, 영화, 스마트폰, 게임, 쇼핑, 취미, 오락 등의 갖가지 즐거운 일들인 쉼없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루만 기도를 잊고 지냈어도 성령이 소멸되어 다시 힘들게 요청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본다면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망과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쉼없는 기도의 성공 요건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는 일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쉼없는 기도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묵상 기도를 몸에 배야 합니다. 묵상 기도란 말 그대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와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형식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본질적인 직관에서 온다는 관상 기도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는 묵상 기도에 발전된 또 다른 형태라고 볼수 있죠. 묵상 기도에 깊숙이 몰입되어 체험하는 각가지 영적인 느낌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기도를 몸에 배는 것은 쉼없는 기도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기도에서조차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요. 물론 묵상 기도나 통성 기도 혹은 금식 기도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똑같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 방법을 사용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쉼없는 기도에는 묵상 기도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늘 사용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상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통성 기도와는 달리 묵상 기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통성 기도는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기에 집중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묵상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에 집중해야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 오래자나 잡념이 쉴수 없이 끼어들어 기도를 방해하고 잡념과 더불어 졸음까지 쏟아집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기도를 흐지부지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므로 묵상 기도는 오랫동안 훈련을 거듭해야 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묵상 기도를 습관을 들이는데도 나름 한 3년 이상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습관이 된 지금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늘 소홀히 하지 않고 늘내 기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과 잠이 필요하겠죠?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면 깊이 빠져드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갈등이나 탐욕, 쾌락, 음란, 걱정, 염려, 분노, 미움, 시기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기도를 방해하거나 기도를 막 하는 것들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만족하다 하더라도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유지하는 상태가 중요하겠죠.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면 회복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묵상 기도를 왜 해야 하냐면 쉼없는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를 늘 해야 하기 때문이죠. 늘 기도를 시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기도가 삶의 중심이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야 가능합니다. 늘 기도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쉼없는 기도는 실천할 수 없어요. 즉, 쉼없는 기도를 습관으로 들이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묵상 기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없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 전략도 아주 철저하게 짜야 되겠죠. 물론 같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훈련의 전부겠지만 영적인 훈련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단계별로 성취감을 습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오랫동안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참고 견디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좌절과 실망에 눈에 빠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게 되며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오기가 가장 어려워요. 기도의 능력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과 도우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 기도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